뺄거 대충 서 있으면 되지 뭐. 자샤. 하지만 진짜 모델은 따로 있다. 오랜만에 웨딩 모델의 자손 샤샤. 지난 1월 2012년 떠오르는 유망주로 출연했던 녀석. 하지만 당시 모델견으로는 뭔가 조금 어설픈 모습 때문에 아쉽게도 다음을 기약해야만 했는데. 샤샤 사진 찍자. 그래. 그로부터 9개월 후 지난번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그동안 이를 갈아왔다는 녀석. 무대로 향하는 뒤태에서 뭔가 여유가 느껴진다. 어허, 우선 신랑 신부 사이에 제대로 각 잡고 서는데 어리버리 샤샤는 극보. 오케이 신부님 좀 진실되게 웃어봐요. 그렇지 굿. 서로 마주보고. 긴장한 신랑 신부와는 달리 어이구 여유가 넘쳐 보이는 샤샤. 이야 뭐 웨딩 촬영을 거의 주도해 나가는데 카메라 셔터 소리에 맞춰 특유의 살인 미소 발사. 자 샤샤 좀 더 도도하게. 도도 이렇게 이거 자 샤샤 신부 바라봐 신부. 아 근데 치마가 너무 짧다. 자 이거 신랑 바라봐 샤샤. 자유자재 방향 전환. 이야 촬영 컨셉에 따라 알아서 포즈도 바꿔주는 센스까지. 와 가만 있어봐. 이야 이번엔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요거 어때 요거 어 요거 괜찮을 것 같아. 요거. 이야 샤샤 덕분에 더욱더 빛을 발하는 웨딩 사진. 이제 뭐 베테랑 모델답다. 잘했어요. 오케이 사인도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자진 철수. 정말 샤샤 프로다 프로. 너무 좋아요. 내 사자는 보다는 제가 못하죠. 하지만 놀라기엔 아직 이르다. 나의 예비 신부 중에 어느덧 웨딩 촬영.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할 때도 샤샤가 함께 한다는데. 그거 참 자꾸 울고 그래. 목걸이 배달합니다. 가요 가. 감격스러운 이벤트의 정점을 찍는 것 또한 바로 샤샤의 목. 샤샤 너 별걸 다 한다. 아이 그냥 냅둬 좋을 때니까. 근데 자꾸 운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모델 일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내에서 전방위로 활약 중인 녀석. 그거 사진 찍고 나서 나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 이쁨 받으려고 날마다 가는 거예요. 이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언제 어디서나 사진 찍자라는 소리만 들어도 자동 반사. 칭찬이 듣고 싶어 우연히 시작한 모델 생활 벌써 2년째 접어들었다고. 사진 찍자. 아휴, 내 없으면 일이 안 된다니까. 사진 촬영 현장에 있으면 언제나 샤샤 출동. 이제는 웨딩 촬영에 샤샤가 빠지면 섭섭할 정도. 심지어 나른한 오후 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도. 사진 간다. 사진 다 돼야 돼. 사진 촬영은 언제나 콜. 정말 투철한 직업 정신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니 최고의 모델로 인정받을 수밖에. 아 이놈이 이렇게 식을 줄 몰라. 그런 샤샤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는 한 녀석이 있었으니 샤샤의 추종자 탑 모델을 꿈꾸는 그녀는 주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의욕만 넘칠 뿐. 야 주디 너 저쪽. 야 주디 저쪽 가. 어 나도 샤샤가 사진 찍은 걸 보고 자기도 찍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샤샤가 사진 찍은 것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주디는 언제쯤 카메라 앞에 서볼 수 있으려나. 그날 오후 사진 찍자 하면 여기 돌아서서 요리 안 주는 거야. 어? 알았지? 자 드디어 주디에게도 기회가 왔다. 모든 스케줄을 혼자 소화하는 샤샤를 위해 주디도 촬영에 투입해보기로 결정했다는 것. 신랑 신부에게 걸어오는 워킹부터 돌아서서 시선 처리까지 디테일한 가르침이 이어졌는데. 주디야 샤샤 사진 찍은 거 잘 봐봐. 알았지? 사진 찍어. 모델의 정석을 보여주마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다가가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선 샤샤.
자, 고개는 이렇게 45도 정도야. 꼬리는 15도로 내려야 돼. 봐봐, 저렇게 하는 거야.